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7 시작하겠습니다. 예. 시사상담 시간입니다. 그러면 시사상담 시간 시작하는 우리 이웃집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은 특별 게스트 두 분을 모시고 시사상담소 시작하는데요. 먼저 박종진 바른정당 조직강화특위 위원장 겸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님 환영합니다. 근데 옆에 오신 분 누구세요? 예, 저는 곧 전직이 될 네. 지금은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일하고 있고요. 네. 이여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알아서 이제 잘 진행해 보시죠. 네, 저희 그 프로의 그 컨셉은요. 100대 국정과제 그 문재인 정부가 7월 19일 날 발표하셨는데 이제 이거가 하나하나 어떻게 달성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래서 시사 이슈를 연결해보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요. 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이거를 연결을 해보자면은 문정부가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 성장에 매우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더불어 잘 사는 경제라는 목표하에 관련 과제가 3개나 있거든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 국가 조성,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대기업 대 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가 그것이고요. 근데 지금 문정부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지난번에 박성진 교수가 낙마한 이후에 경제정책 공약을 조율했던 홍종학 후보자에게 이끌게 하려다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지금 여야가 모두 서로 내로남불을 언급하면서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 분 홍종학 의원 개인적으로 좀 아시는지 행보를 봤을 때 어떤 분이신지 얘기 나눠봤으면 합니다. 그게 질문이 지금 뭔가 지금 청문회를 한답니까? 네. 이 방송 나올 땐 청문회 끝났을 거예요. 네. 네. 저 같으면 그만두죠. 아 왜요? 이 정도까지 됐는데 이게 무슨 그 10살짜리 딸인가요? 몇 살짜리 네. 딸한테 무슨 그 이자를 받고 뭐 이런 그리고 나는 이런 뉴스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아 재벌, 그래요? 재벌들도 이러진 않았. 아 그거는 네. 지금 재벌들도 그냥 증여세 내고 딱 증여를 해지 그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자를 받고 이거 편법 증여에 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아니 편법 증여야 줄 돈. 불법은 아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증여. 줄 돈이 없어서 억울하지. 줄 돈이 있으면 편법 증여든 심지어 불법도 마다하고 증여하는 게. 기본인데 엄마와 뭐 가지고... 아빠랑 계산 엄마랑 딸하고 그 지금 미성년자인가요? 아. 네. 이렇게 계약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거는 완전히 박 위원장께서는 경제 주체로서 그 딸을 저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거는 너는 경제 주체 이자를 준 거죠 엄마한테. 그러니까 이자를 줄 수 있느냐 그러면 박 앵커 말로는 그게 때문에 장관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뭐 그 중에 하나로 좀 나와 있지 않나요? 아 그 중에 하나예요. 또 네, 다른 그 것도 있어요. 하나죠. 네. 근데 뭐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뭐 옆에 있는 원고 본다고 했어. 본인 원고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네. 네. 뭐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서 네. 저 같으면은 본인은 안 한다. 네. 저 같으면 안 하죠. 이 정도 나까지 나왔으면. 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장관할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 그래도 많아요. 찾아야죠. 본인도 시켜주지 않으니까 지금 안 한다고 그랬지. 시켜주면 지금. 아 저는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아이 그건 본인이 정리할 돈이 없어서 없는 거지. 이런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뭐 저 시켜주면 청문회는 전 열심히 잘할 거예요. 잘할 수 있다. 안타깝네. 근데 안 시켜줘요. 왜 안 시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는, 네. 거는 이런 능력 있고 그건 본인의 주장이지만 사실 그래도 할 마음도 있는 아, 객관적인 주장입니다. 예. 능력 본인의 능력. 주장. 많은 사람들이 제 객관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부인도 생각할 테고 또 집에 있는 애 네 명도 우리 아빠는 장관을 할 만해 그렇게 생각할 거고 아니에요, 저기... 내한테 물어봐도 박 위원장 장관할 만하지 당연히 이야기하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문자고 했는데 자꾸 다큐멘터리로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늘려 있는데 왜 누가 봐도 아니지 박 앵커가 봤을 때 이 참 저 사람이 왜 장관을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을 왜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하게 됐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지. 아니, 홍정학이 장관 후보자는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을 하면 한국 사람들이 심리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 사람이 내하고 얼마나 친하냐, 내한테 술을 얼마나 많이 사줬냐, 이거에 따라서.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출연료도 안 주면서 나갈 것 같아. 또 아시네. 출연료를 안 주고 이렇게 막 어떻게 이 변호사를 부려먹는 데다가 야단까지 친다는 사실. 근데 중요한 거는 질문을 정확히 잘해야 된다는 거야. 네, 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분을 장관으로 시켰을까? 네,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왜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는 사람이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네. 그렇죠. 네. 자기 어차피 자기가 아는 사람을 시키지. 네. 아는 사람 중에 시키는 그렇죠. 거. 근데 아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이었나요? 왜 청문회 지금 한두 명 문제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 이런 문제들. 그런데 대통령이 되신 분들은 다 아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박근혜 때, MB 때 다 봤잖아요. 그때는 더 심하지 않았나요? 그때 뭐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지금이 아, 더 그래요? 심해요. 지금이 더 심해졌어요. 네, 내용 보면은 네, 내용을 이야기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래도 게... 원래 우파는 네. 우패는 부패의 집단이고 좌파는 원래 분열의 집단이다. 뭐 이거 우파는 부패 때문에 망하고 좌파는 분열 때문에 망한다. 이게 거의 뭐 이제 속담처럼 되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MB 정부 때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저 인간들은 다 부패하니까 그런 가정을 하고 나서 이렇게 보는 게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 좌파 정부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도덕적으로나 깨끗함을 계속 주장해 왔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뭐 예를 들어 그 당시에 뭐 위장전이나 논문 뭐 표절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 나왔을 때보다 이건 너무 충격적이고 엄청나게 하여튼 뭐야 배신감을 느낀다 그럴까요? 그렇죠. 그런 게 더 큰 거 같아요. 그렇죠. 도덕적으로 훨씬 더 깨끗하고 네. 그리고 무언가 가난할 것 같고 그렇죠. 뭐 이런 게 심리적으로 깔려 그래야 있는데 되는데 미성 굉장히 부자고 그러게. 네 이분이 또 경제적인 실천연합 뭐 거기에 뭐 굉장히 높은 직책도 하고 뭐 이런. 네. 와 이렇게 부자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그러게요. 뭔가 야 이거 이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건가 뭐 이런 부자면 안 되나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당연히 부자면 되죠. 그렇죠. 부자면 돼도 우리는 그래도 뭔가 민주당에 네. 이분은 서민 정당이니까 아 민주당이 서민 정당이에요? 아 그렇게 본인들이 얘기하죠 항상. 아 그런데 그거는 새누리당도 서민 정당이라 하지 우리는 기족 정당입니다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뭐 아니 그러니까 서민들도 그래도 많이 뽑죠 민주당을 그동안 서민들이 많이 뽑았죠 그래도 뭐 저기 했죠 서민 정당이라는 얘기. 서민표를 많이 가져가요. 새누리가 더 많이 가죠. MB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기초생활 수급자 사람들. 이런 식으로 또 자꾸 분위기를 바꾸면 안 되는 게 민주당은 서민 정당이고 네. 서민이 많이 지지하는 거가 당연한 거고 저도 저희 지역구가 있어요. 안파울 지역하고요. 네, 이렇게 빌라 지역 조금 어려운 지역하고 네. 완전히 그 표가 결과가 나와요. 네 결과가 나와요. 네. 완전히 달라요. 빌라 동에서는 전부 민주당 주지자가 거의 많고요. 많고. 예, 아파트 쪽에서는 네. 저기 뭐야 이 새누리당 지지자가 많아요. 그걸 부인하면 안 돼요. 그리고 민주당은 누가 봐도 서민을 대표하는 정당이고 그다음에 그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뭔가 그 뭡니까 중간 지역. 네, 이쪽을 좀 많이 대표하고 새누리당이요? 네. 아 부유층이나 기득권을 대표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아니요, 부유층 기득권 대표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네. 이게 표가 갑니까? 그러면 왜냐면 숫자가 워낙 적잖아요. 적으니까. 예. 네. 그러나 그리고 부자 정당이라고 공격하잖아요. 민주당. 그런데 뭐 대표 안 해도 그 사람들은 알아서 표를 주니까. 중산층까지 알아서 주죠. 그렇죠. 알아서 주는 네, 거니까 굳이 그러니까 대표한다고 필요 없죠. 중산층 서민층 얘기를 계속 하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이쪽 표를 얻기 위해서 네, 굉장히 노력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나 부자 정당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공격을 받죠. 그렇게 공격을 받고 그렇죠. 네, 그러나 민주당은 당연히 그냥 국민들 마음속에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 이렇게 그냥 알고 있죠. 그렇죠. 사실은 또 그게 아닌 거라고 두 분이 얘기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전 민주당에 대해 잘 모르는데 민주당하고 관련이 있으신 분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세요? 네, 최근에 이렇게 항상 원내에서도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네. 우파 컴플렉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부패하다고 아 우파는 우리는 부패하고 기득권 집단을 나는 대표한다. 절대로 우리가 부패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네. 그냥 한간에서 아, 객관적인 나라로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속담이에요. 제가 네. 기자로서 기자 생활하면서 우파는
부패로 망하고 좌파는 분열로 망한다. 분열로 망한다가 그렇죠. 제가 기자 생활할 때 들었던 그렇죠. 늘 그냥 오히려 통념적으로 가진 생각이 이게 그렇지 통념이 깨지는 거예요 지금 많이 그렇죠. 민주당의 이 그렇죠. 인사들을 보면서 민주당도 이게 아니네 여기도 부패했네 엄청 그러니까 실망감 잠깐만 지금 홍정학 씨가 아니 홍정학 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그 내가 좀 잠깐만요 그 이전에 부패와 청문회를 통해서 나타난 부패한 인사들이 꽤 많았어요. 잠깐만요. 지금 부패한 인사들 이야기는 누군지는 누구라고 얘기해? 나는 홍종학 장관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지금 장관도 안 됐고 후보자 장관 후보자를 얘기하는 아니 지금 아닌데. 기자도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격세 증여 쪼개기 증여라든가 앵커를 갑질 임대차 계약서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야 이게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에서 봤던 청문회 내용인데 이분이 벌써 정치인이 아니고 정당인이 됐는데 이렇게 우격다짐과 이렇게 막무가내하는 그거는 되게 빨리 배우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아니 지금 우리는 상식을 일반인이 사용하는 상식적인 단어의 뜻으로 부패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빈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어 지금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 그건 알고 아세요? 있어요. 예. 네. 그러면 지금 보통 민주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집권 세력이라고 하는 그분들은 야당 생활을 하고 또 좌파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지내니까 상당히 빈곤하고 찌질하고 가난하고 그래서 자식들한테 뭐 물려줄 땅이나 돈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집권을 하고 나서 장관 후보자로 딱 내세운 사람을 봤더니 아니 찌질하고 돈이 없기는커녕 자식들한테 돈을 정렬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또 이자를 받는 놀라운 소위 말해서 축제수를 보이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니까 지금 붕괴하신 거죠. 아니 뭐 붕괴라기보다는요. 여기도 도덕적이나 뭐 이런 거를 그렇게 과거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 하고 별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걸 왜 깨끗한 척 하고 있었냐. 그러니까 약간 다 똑같은 사람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걸 부패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은 여기는 더 돈 조덕적이고 이런 거를 기대했을 텐데 저는 이 사실들을 알고 있었지만 일반 그렇죠. 입장에서 봤을 때 그동안 밝히지는 못했던 굉장히 거죠. 굉장히 좀 서운하고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아니 잠깐만요. 그거는 일반인들이 서운하고 배신감을 느끼는지는 아직 우리가 확인을 못했어요. 저도 일반인 중에 하나니까 그냥 본인은 정당인이에요. 본인은 이제 더 이상 일반인이 저도 아니에요. 저도 일반인이에요. 아이 본인은 아무도 일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정당인인데 안타깝게도 본인이 좀 찌질하게 가진 게 없어가지고 내 자녀한테 지금 정렬을 해준 교수님도 기력이... 찌질하게 가진 거 없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언제 내가 가진 게 있다고 그랬고 내가 잘났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언제 잘났다 했어요 그럼 저도. 아니 본인이 지금 아니, 붕괴를 본인도 똑같으면서 왜 나만 지목해서 그래. 아니 지금 자식들한테 정렬 돈이 없다라는 거는 알려지면 좀 찌질하죠. 자식들 입장에서 찌질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찌질하다는 표현이 뭡니까? 그게 좀 치사하고 좀 질퍽질퍽대고 이걸 찌질하다고 안 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걸 경상도 말인지 아니면 표준 말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 찌질하다는 게 쪽팔리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좀 인정하죠. 아 인정하네. 아니 근데 찌질하다가 쪽팔리다입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 휴머니스트 입장에서는 나는 찌질하다라는 건 쪽팔린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가진 게 없다. 그리고 자식들한테 물려줄 게 없다. 그게 나쁜 뜻은 아니네 찌질한 게. 가진 게 없는 게 죄는 아니고. 그럼요. 그럼요. 네. 네, 지금 뭐를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게 만들었어요. 도덕성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장관의 자질이 도덕성인가요? 장관 어떤 분이 하셨나요? 아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장관이 누가 되든지 상관없이 이 홍종학 후보 가지고 지금 박앵커는 박앵커도 아니지 정당인 그냥 박앵커라고 해서 제가 듣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하세요. 아 그래 박앵커 좋아. 박앵커는 내가 지금 박앵커가 열을 받아 하면서 아니 어떻게 자식한테 뭐 이자를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막 아 정식으로 증여를 해야죠. 정식으로 이게 좀 편법 증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세금 다 내고 딱 그냥 중요하면 되죠. 이거는 그 아니 지역 파트 부분만은 어쨌든 국세청에도 나와 있는 절세 방안이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것까지는 맞고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옛날에는 다 관행으로 다운 계약서도 써서 부동산 그걸 했는데 언제부터는 다운 계약서는 불법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국세청에서 이 방법을 가르쳐 주나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법이 이렇게 넘어서 격세증여고 보통 국회에서 뭐 청문회 하거나 또 일반 종편에서 시답지 않게 나와가지고 떠들어들 때는 그게 뭐 편법인데 그게 도덕적이냐 이게 탈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넘어갈 수 있지 않냐 절세의 수법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는 전혀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상대를 험내기 위해서 험집내기 위해서 하거나 아니면 나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거는 거의 뭐 도그 파이팅에 해당하는 거지 진짜 본질적인 이슈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박앵커가 상당히 본질적인 네. 이슈를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문재인 대통령과 아는 사람이라서 이제 홍종학 후보를 네. 하지 않았냐 그것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알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 주위에 있는 집권 세력과 그동안 잘 지내왔기 때문에 야 자리 났다 너 여기 갈래 오케이 나 간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은 거 아니냐 이 이야기는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뭐 특별하게 불만이 없어요. 왜 지금까지 모든 정치 권에서는 그렇게 했으니까 그랬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닌데 지금 핵심으로 중요하게 열을 내면서 어찌 그럴 수 있냐라고 한 게 있어요. 본인이 차마 말은 아닌데 그건 뭐냐면 보통 좌파 우파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마치 뭔가 대단한 거를 정치를 하는 듯한 그 상황이었고 본인이 평생 이제 기자로서 언론인으로서 그런 눈으로서 정치를 봤는데 그때 이제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우파는 부패로 망하고 좌파는 분열로 망한다는 이 행동 원칙이 있는데 좌파라고 하는 그 세력들이 지금 정권을 잡았는데 분명히 분열로 망해야 되는데 지난 선거할 때부터 분열로 작살이 나야 되는데 분열이 작살 안 났어.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정권을 잡고 나서 쟤네들은 부패를 하고 싶어도 부패할 거리가 없는 가진 게 있어야지 부패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장관 자리에 얹히는 사람들 넣어놓은 걸 보니까 아니 우파라고 생각했던 내보다 더 잘 살아 내보다 돈이 더 많아 이러니까 이제 이거를 심리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통념에서의 배신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아니 좌파로 가는 애들이 찌질하게 돈도 없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뭐 재산 공개를 하고 하니까 뭐 지난 정권이나 뭐 그 지난 정권하고 별 차이가 없네 이 느낌이 드니까 이제 조금 마음속으로 열을 받았는 거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왜 지금 우파라고 하는 이 인간들하고 손을 잡았지 차라리 좌파라고 하는 저쪽 동네 가도 내가 뭐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박앵커는 본인이 좀 가진 게 있다고 생각하고 또 본인이 이 부패를 걱정하는 집단들 속에서 조금 깨끗한 거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 본인의 포지션과 정체성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장관 후보로 놓은 사람들 보니까 본인보다 더 잘 살아. 그리고 본인도 꿈도 못 꿨던 자식에 대한 정려도 해줄 뿐만 아니라 그걸로 기상천외한 절세 방법도 그렇죠. 절세 방법까지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박앵커 그동안 자기 살아온 게 내가 이러려고 내가 언론인으로 살았고 이러려고 내가 정당인이 됐는가 하는 자괴감에 시달리는 상황이 딱 된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건지 저건지 따지기 전에 이 부패한 인간들 이러면서 본인이 이제 갑자기 도덕성을 내세우는 이런 놀라운 심리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홍종학 씨 홍종학 후보 이 사람이 지금 안 된다라는 거 지금 뻔히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더욱 웃긴 건 이분이 고액 상속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세게 했던 분이에요. 어떤 문제 제기를 했는데 고액 상속 그거 증여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서 아마 법원 발의까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맞죠.
그래 그런 거 보면 그럼 비례대표 할 때 예, 아 그러니까요. 할 때. 네. 어찌 됐든 야, 이게 진짜 내로남불인가? 어? 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는 거는 남의 직녀들은 다 어? 이거는 문제 있다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불법이 아니면서 나름대로 편법 정렬을 하는 거를 이분 스스로도 만들고 그걸 자기한테 와. 적용시켰으니까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갖고 있던 뭔가 찔리는 약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포장하기 위해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역으로 이렇게 제안하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이분은 이거 심리학적으로 맞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요? 잘 모르겠는데 뭔지를 모르겠는데 맞는지 틀린지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서울대 나와서 학벌착괴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저 같은 사람. 아니 그러니까 무언가 자기의 지금 입장을 예? 뭐 역으로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런데 지방대 나온 사람만 학벌착괴를 얘기하나요? 오, 훌륭한 질문이네. 어떻게요? 그러면 지방대 나온 사람만이 학벌 철회, 뭐 서울대 폐지를 주장할 권리를 가지냐? 이 질문을 어이 역시 변호사 될 만하네요. 꼭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우리 변호사 그렇죠. 말도 맞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처지가 어떻다라고 아니, 그러니까,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안 된다. 아니, 서울대 나와가지고 학벌척교 얘기하면 그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가증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지방대 나온 사람은 안 가증스러워요? 아니 지방대 나온 사람이 학벌척교 얘기하면 이해가 되죠. 아, 왜 그래요? 근데 자기는 최고의 대학 나와서 모든 기득권을 누리고 있으면서 학벌척괴를 얘기한다? 야, 좀 가증스러운 부분이 있죠. 아, 그 논리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지적할 때는 본인이 그거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만이 그 문제를 지적해야 된다. 그 논리네요? 남성은 여성 차별 금지를 말할 수가 없겠네요. 그러게요. 내가 어떻게 이상하게 공격하고 있는데 남성은 네. 여성 차별을 금지하자라는 말을 할 자격 할 수가 없겠네요. 여성만 네. 할 수 있겠네요. 그거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자기 사랑하는 엄마 놀랍지 않아요? 이 여성 자기의 대통령... 약점을 자기 약점이라고는 자기가 비판 받아야 마땅한 부분을 이렇게 덧씌워 가지고 역으로 공격하는 그런 거는 부패한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정의를 부르짖고 더 그렇죠. 공정을 그 부르짖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패한 사람이 정의를 부르짖을 때 가증스럽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라에서 보수를 주장하는 분들이 주로 전매 특허로 잘하는 건데 그거를 좌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수의 전매 특허를 지금 썼다는 데에서 지금 오는 분개 내지는 분노 아닌가요? 그건 뭐 좌파 우파를 떠나서 인간에 대한 특성이다. 그래서 그 말은 자기가 부패했는데 부패한 걸 덮기 위해서 부패 정의를 외치면서 그렇죠. 이런 경우 이런 아까 무슨 남성 여성 이거는 뭔가 좀 그래도 이거는 보편적인 진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다르지. 아 그게 보편적인 진리인가요? 보편적, 그럼요 여성 차별. 그럼 부패한 세력이 부패를 척결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것도 보편적인 진리네요. 자꾸 헷갈리게 하네요. 어.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 자격이 그런 말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그렇죠 그렇죠. 좀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렇게 그 얘기해야죠. 그렇죠. 그런 말을 자격이 없는 그렇죠. 아니 서울대 나와서 서울대 올 필요 없다. 이건 얘기가 좀 안 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아니 그래도 내가 하버드 졸업했다고 했어. 난 모든 사람이 하버드 가야 된다. 하버드 졸업했는데 하버드에서 배운 게 없었어요. 실제로 배운 거는 제가 서울대에서 더 많이 배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조금 네 기분 나쁘자. 저 꼴배기 싫죠. 그렇죠. 지금 왜 이 이야기를 계속 질문을 하냐 하면 사실은 정치권에서 이 홍정학 후보를 이 부패한 세력 또는 네가 이야기한 것과 네가 살아온 것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공격을 할 때 되면 야 저분들이 정치라는 거는 지가 살아간 거하고 지가 떠들어대는 거하고 서로 다르게 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는 건데 왜 저런 거를 가지고 장관은 정치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니 거기는 행정부의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관료죠. 그럼 박근혜 씨 논리하고 똑같네요. 대통령은 정치인이 아니고 행정부의 최고 수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똑같은 논리라는 거 아세요?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이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기 때문에
네, 정치적인 부분. 아, 본인이 기자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지금 정치인이 되려고 정당에 가입한 사람. 아, 근데 장관을 정치인이라고 하진 않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나요. 장관은 그걸 보통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공무원 중에는 어공이 있고 늘공이 있는데. 저는 구청장도 장관 저기 정치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구청장이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되는 사람이면 안 돼요. 근데 정당의 공천을 받는다는 거는 이미 정치인이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지금 본인이 정당인인데 그리고 정치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장관들은 다 정치인이다. 김동연 장관도 정치인이다. 아, 그럼요. 아니, 고도의 정치적인 그런 네트워크 쌓아야 장관이 되지. 그럼요. 아니, 김동연 장관 관료 출신들은 아니죠. 정치인이에요. 관료 출신들의 정치인.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정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고 관료 출신인 정치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마치 특히 고위공직자들. 저는 대한민국에서 1급 이상 추고 대한민국에서 4급 내지 3급만 되면 모든 공무원들이 정치인으로 변신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 꼬라지가 됐다라고 저는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요. 이게 나라냐라고 촛불 시위를 한 거는 공무원들이 자기들 밥그릇 챙길 때는 이 신분 보장과 공무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지 자리 찾을 때는 철저하게 정치인의 논리로서 접근하고 자기의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적인 사람이죠. 그냥 정치는 아니고 정치적인. 그 이론적인 얘기를 해주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요. 근데 정치인이라는 거랑 정치적인 사람이라는 거랑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치 인간이라고 할까요? 정치 멍멍이라고 할까요? 정치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정치인적인 사람을 정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무슨 소리예요? 그걸 정치 어디 그 상급 2급 국장들을 정치인이라고 합니까? 이것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어떻게 정치인이라고 합니까? 이런 걸 이제 심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명목적인 논리를 주장하시는 분과 실제적인 행동을 보고 아,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는 뭐 국장들, 공무원들 제가 취재를 많이 해서 그러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정치적인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묵묵히 일하는 고위관료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정치인이라고 합니까? 큰일 날 말씀을 하시네. 지금 우리가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묵묵히 일하는 고위관료가 얼마나 많은데라고 이야기할 때 그 묵묵히 일하는 고위관료는 무엇을 위해서 일할까요? 국가를 위해서 일할까요? 국민을 위해서 일할까요? 본인 자리를 위해서 일할까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본인의 자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러면 정치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럴까요? 본인을 위해서, 본인 자리를 위해서 네, 일한다고 할까요? 본인을 자리를 위해서 먼저 우선 그럼 박근혜 씨는 본인을 위해서 일했다고 할까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했다고 할까요? 본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봤을 때는 뭔가 그런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정치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따라서 달라질 그렇죠, 것 같아요. 이제 아시겠죠? 뭐라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도 정치인이고요. 아니죠. 본인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도 정치인. 그거는 P면 Q이다, Q이면 P인 걸로 그 저희 국가와 국민을 일하는 사람이 정치인이다? 이건 아니죠. 정치인은 국가와 국민을 일하는 건 맞죠. 아니 지금 이게 수학적으로 너무 지금 잘못된 접근을 했죠. 저는 이해가 가요. 아니 물론 정치인은 국민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건 맞아요. 그러나 국가와 국민을 일하는 사람이 정치인이다? 이건 아니죠. 잠깐만요. 저는 정치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아니, 이야기는 하지만 벤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정치인은 그 중에 한 부분이죠. 아니죠. 정치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해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은 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방금. 그러니까 심리학자는 항상 자, 그러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있습니까?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니에요. 그래서 포장하죠. 어찌됐든 포장하죠. 네, 정치인도 포장하죠. 그런데 그 정치인은 그래서 아까 내가 늘공이라는 말과 어공이라는 말을 표현을 쓴 거예요. 늘공은 진짜 자기가 원래부터 월급이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늘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공은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우연히 세금으로 지 월급을 받기 시작한 사람들을
아까 본인이 처음에 그랬잖아요. 정치인은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이고 보좌관도 사실은 국민 세금으로 고용을 한 그 사람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포장을 할 수는 있어요. 작은 의미에서 얘기했을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정치인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네,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보좌관도 월급을 이 국회의원이 지 호주문에서 내주는 게 아니고 국가 세금으로 내죠. 세금으로 받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언급했냐 하면 앞으로 박연이 지금 정당인이 되고 훌륭한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왜 처음에 초심으로 진짜 훌륭한 정치인이 되겠다는 분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배지를 달기를 하면 그 배지가 마법의 배지도 아닌데 희한하게 이상하게 바뀌는 일이 벌어질까? 저는 그 심리를 생각을 해봤더니 그분들이 처음에 국회의원이 된다고 할 때 또는 정치인이 된다고 할 때 그 정치인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못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통념적인 생각으로 그거를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가정을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홍종학 이분도 아마 교수로 있다가 이 비례로 국회의원을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장관까지 하면 내가 더욱더 정치를 훌륭한 정치인이 될 거라는 그 마음으로 이분은 참 교수를 하면서도 저 결혼도 잘했나 봐. 장모님한테 돈을 받아. 엄마한테 아빠한테 돈을 받은 게 아니고 야 장모한테 이렇게 유산을 상속받을 정도면 장가 잘 간 거잖아요. 그죠? 뭐 글쎄요. 저는 그 뭐 유산 저기 처갓집에서 받았다고 결혼 잘했다고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처갓집으로 또 돈을 받는다는 얘기는 네. 아무래도 처갓집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아 그러면 자기가 입지가 또 작아지죠. 홍종학 후보는 부인한테 지어 산다. 아니 그 지어 산다기보다는 처갓집이 아무래도 그 신경을 좀 많이 쓰지 부분에 있어서 뭔가 위축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아니 위축된다라고 표현하지 말고 좋게 처가에 신경을 많이 써서 네, 매주 열심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해석이고 그렇죠. 수동적인 해석은 조금 눈치를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본인이 안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지 또 받으면 또 저는 항상 도와줬습니다 처가. 부인한테 지금 부인 혹시 이거 볼지도 몰라요 이거. 아, 우리 부인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잘하죠. 저는요 증여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나의 나태한 정신이 자꾸 있게 되고 내가 위축될까봐 증여 자체를 거부. 아 애가 4명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증여할 생각도 없습니다. 아 정녀 어차피 줄게 없으니까 그건 아는데 그 4명이라 생각해서 처가에서 조금이라도 주는 걸 그런, 받아야 될까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아니에요, 네. 아, 그걸 찌질이라고 그러니 그렇게 쪽팔리긴 하지 않습니다. 아, 그걸 쪽팔리. 저는, 저도 지금 뭐 교수를 하고 있지만. 아, 교수를 하고 있어요? 초빙 네. 교수하고 있습니다. 어이. 그런데 나 학생들한테 역시. 그래요. 부모가 혹시 돈이 있다. 네. 그래서 부모가 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네. 너희한테 돈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네.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얘기해라. 나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증여받지 않습니다. 그 순간 너는 제대로 된 아들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거꾸로.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기분이 어떨까요? 박수치던데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그걸 논리를 아주 심오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학생들이 그 심오한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너의 전투력이 결국은 네. 결정을 하는데 증여받은 돈이 너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나라에서 흙수저로 태어난 거에 대해 불행하다고 주장하는 그 젊은이들의 심리는 상당히 찌질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심리네요. 뭐 찌질이라는 표현보다는 네. 네. 지금 자기 전투력이 없는 애들이 전투력이 얘기죠. 약하다고 보죠, 저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박앤코 표현을 빌리자면 전투력이 약하다. 전투력이 약하다. 흙수저는 자랑스러운 거네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흙수저 뭐 저도 흙수저였지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저 불만이나 네. 부모님한테 처음에도 네, 그런 건 가진 적 없어요. 그러면 본인은 흙수저였잖아요. 나도 흙수저. 완전 흙수저. 나 먼지 수저예요. 여기는 그냥 먼지 수저죠. 네, 먼지 수저. 그런데 그렇다면 본인의 그 삶의 이력과 본인의 그 정신이 잘 맞는 거는 뭐 정의당이라든지 노동당이라든지 뭐 이런 데를 가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당연히 지금은 네. 이제 시운이 넘었잖아요. 네.
당연히 그랬죠. 민주정의, 그러니까 정의당 이전에 뭐 통진당 막 이전에 네. 옛날 민중당. 민중당. 네, 그때 지지했었고. 아, 그래요? 그럼요, 민중당 지지. 그런데 어떻게. 한겨레신문 창간 멤버예요, 제가 또. 88년도에. 이 대한민국에서 인간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우리는 박영근 제가 지금 뭐라는데요, 제가 지금. 바른정당이 바른정당이 뭔데요? 바른정당은 대한민국에서 보수와 기득권과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바른정당. 바른정당은 건강한 바른정당, 건강하고 그러니까 건강한 보수. 그렇죠. 그리고 보수와 적어도 자녀한테 1, 2억 용돈을 줄 수 있고 적금 통장에 그 정도 있는 사람들이 나 이런 단어부터 싫어요. 그렇죠. 보수니 무슨 진보니 이거는 네. 형용사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보수적인 사람, 컨서버티브하다, 진보적이다, 프로그레시브하다 이렇게 쓰는 거지. 그렇죠. 이걸 명사로 보수 진보 이거는 2011년도 통진당에서 네. 좌파 우파에 좌파의 종북자가 붙으니까 네. 새로운 단어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지. 이게 그렇죠. 2010년 이전에는 나오지도 않은 단어들. 그렇죠. 무슨 이걸 명사처럼 지금 쓰고 있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맞아요. 학문적으로는 좌파 우파라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그렇죠. 그리고 좌파가 나쁜 게 전혀 아니고 그렇죠. 우파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비행기의 양 날개와 같은 건데 어이, 훌륭하네.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좌파면 나쁘다 우파면 이것도 아니고 좌파면 좋다 우파가 우파면 아니야. 부패하고 좌파는 분별한다. 그럼 이제 어떤 우파가 갖고 있는 단점 좌파가 갖고 있는 단점들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여왔기 때문에 사실은 양 날개고 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5개년 계획이나 경부고속도로 뭐 이런 거 만든 거는 전부 또 정책으로 보면 좌파 정책이고 장민 시절에 경제 네. 5개년 계획 다 만들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네. 네 어찌됐든 그때 실천했던 거고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 좌파 정부에서 만든 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우파라고 쳤을 때 장면 정부를 네, 아무도 좌파 정부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네. 하여튼 뭐 민주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좌파 정부라고 얘기는 안 해도 그건 학자로서 얘기하는 거고 일반 국민들은 또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냥 심리적으로는. 그게 바로 이제 금방 대한민국에서 네, 통념 얘기하는 거고 정치하시는 네. 분들이 각자 그때 예. 필요에 써먹기 위해서 네, 자 다시 얘기할게요. 만든 분류법에 대한 이야기. 네, 저는 그냥 우파인데 좌파와 우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좌파는 큰 정부예요. 여기는 작은 정부의 감세 정책을 쓰거든요. 이게 핵심 내용인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 공무원 숫자를 거의 그러니까 뭐 8만 명 늘린다고 하는 이 우파 정책을 쓰고 있다는 주장이네요. 그러면 아니죠. 그게 좌파 정책이죠. 큰 정부인데요. 공무원이 많다는 게 큰 정부죠. 아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걷고 MB 지금 때. 예를 들어서 부자들 지금 저기 3억 이상인가요? 거기에서 지금 더 많이 돈을 걷잖아요. 그죠? 이런 정부들이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좌파 정부의 특색이라고 볼 수 있죠. 대한민국에 오래 살다 보면요. 좌파 특색이 어느 순간 우파 특색이 되고 우파 특색이 맞아요. 좌파 특색이 맞아요. 돼가지고 맞아요. 좌가 언제 때때로는 오른쪽이 언제인지 왼쪽이 언제인지 헷갈리는 이런 상황이 그런 측면이 얘기하는 게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정부의 감세 정책이 우파를 아 본인이 우파고. 이제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고 해서 본인이 이야기하면 이제 학문적으로 이야기가 되는군요. 아니 그 우파와 좌파를 찾아보면 학문적으로 그 학문은 아무데나 갖다 대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무다 갖다 대긴요. 우파와 좌파의 규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자코뱅당하고 뭡니까? 아, 갑자기 생각이 났네. 프랑스로 가시네. 네, 프랑스 자코뱅당하고 그 거기서 네. 이제 복지 문제가 걸려가지고 네. 이제 좌파 우파 나뉘어진 건데 네. 이게 지금 진짜 대한민국의 이 지식인의 이 좌파 우파 분류법의 기준이고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우리 논의를 안 하는 게 좋고요. 대한민국에서 결론적으로 이런 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좌파 우파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갖다 붙이는 내때로 수준이지 특별한 의미가 없다. 아니죠.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저는 분명히 좌파에 대한 철학적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아니 본인 우파에 대한 철학적 개념을 이야기해줘야지. 아니, 좌파와 우파에 대한 철학적 개념을 그래서 내가 우파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거로 이제 우리는 이 정당인으로 실시해서 정치인으로 새로운 또 변신을 꿈꾸고 있는 우리 과거의 박종진 앵커 지금은 박종진 위원장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좀 힐링이 되셨습니까? 아니, 전혀 힐링 안 됐어요. 전혀 힐링 안 됐어요? 그게 스트레스로 더 받고 하는 거. 진짜요? 아, 그러면 한 번으로 안 되겠네요. 이 상담도 한 번으로 이 문제가 다 파악이 되고 힐링이 안 되니까 뭐 다음에 그럼 한 번 더 나와주시죠. 아니 근데 네. 홍종화 후보자 오늘 왜 부른 거야? 뭐 이게 뭐 아니 지금 홍종화로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홍종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좌파 우파 논리로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도 사실은 이 홍종화 후보자 얘기하고 싶지 않았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맞아요. 전형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지롱드당이네. 지롱드당.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자코뱅이든 지롱드당이든 지롱이든 희롱이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홍종화 이 후보하고 가장 유사한 쌍둥이와 같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홍종학이하고 쌍둥이요? 네, 쌍둥이라고 할 정도로 비슷한 인생의 경로를 거치면서 정치인으로 변신하고 살아왔던 사람 가장 비슷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세요? 지난 정부에 지난 정부에서?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모르면요. 그 사람이 안종범이에요. 놀랍게도 나온 학교는 한 사람은 연대고 한 사람은 성균관인데요. 이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해가지고 석사 박사 뭐 외국에 유학 가가지고 박사까지 해온 사람들이 교수가 된 다음에 그치는 행보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고 지금 유사한 길을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이게 이 나라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안종범 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국회의원으로 있는 많은 사람이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이 왜 장관이 못 되느냐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근데 나... 박앵커를 더 힐링시킬 수 있게 만들까 고민을 하는데 오늘 도저히 더 힐링시킬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니, 그 어떻게 힐링시키려고 그랬어요, 저를?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면 뭔가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저절로 들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것이 홍정학 후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네. 박앵크라면 그냥 널 종편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널 뻔하게 하는 그 이슈만을 가지고 이 사람이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사실 이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우는 사람들이 다 우리가 통념적으로 기대했던 돈도 없고 또 본인이 뭐 깨끗하게 살고 싶어서 깨끗하게 산 게 아니라 이 돈을 이 좀 부패하고 싶어도 부패할 끌이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왔고 또 시민운동 하다 보니까 더 찌질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또 흠이 아니라 훈장처럼 나세우는 그런 후보라서 아, 또 중소기업도 뭐 나름대로 어떻게 그 자리 장관을 할 만도 하네 이런 기대로 가지고 국민들이 기대를 했는데 막상 보니까 시민운동을 그동안 했다고 하고 교수로도 지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국회의원까지 비례로 한번 얻어서 됐으면 진짜 이 사람은 야 뭔가 중소기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품게 될 거라는 국민들한테 느낌을 더 주는 사람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됨에도 마땅한데 그러지 못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안타까운 걸 보니까 내가 지금 뭐 야당 정치인으로 하게 되는 이 비참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이 되면 이분을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자극하고 바른 소리를 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으면 본인도 살고 또 이 찌질한 인간이 이 참 본인이 그동안 그따르고 속따르게 살아왔던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장관 자리까지 가겠다는 그 욕심이 드러나는 그 찌질한 모습이 드러나면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나요? 라고 하는 차근지심을 또 저 사람이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참 아니 그냥 내가 그걸 보여주려고 뒤늦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빠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원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요. 그럼 어떤 마음이 있었는데 아, 마지막 지금 말씀하신 해주세요. 대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어떤 이야기야? 안타깝다. 인간이란 다 어차피 단점들이 그렇죠. 갖고 있다. 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포용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볼 필요가 있다. 누굴 그렇죠. 세워도 또 비슷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고 예, 이제 이거는 이 정도까지 하면 박앵커 출연한 일부 정도로 그냥 끝내야 되고 본인 일부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네 마무리하세요. 방송하실 거예요? 네. 어, 방송 그럼 방송을 버리려고? 저 와서 한 마디 아, 빨리 그래 지금 할 말 있으면 해봐 마지막으로. 아 저는 솔직히 두 분의 이 힐링에 껴가지고 굉장히 피곤합니다. 아 그래요? 피곤했어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피곤한 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네, 정리해 주시죠. 네. 뭐 한 것도 없는데. 시청자 분들한테는 피곤한 시간이 아니길 바라면서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모두.at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데 수차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젠 속지 말고 황심소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